C네 원, C에 10이네요. 볼까요? 자, 세트. 자, 색깔 묻고 답하는 건데요. 그래서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오케이, 그래서 What color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무슨 색인? 이거는 what color는 무슨 색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it은 무슨 뜻이야? 그것. 그것. 자, 이 친구를 보고 뭐라 그런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비동사. 비동사라 그래요. 자, 비동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I, 나는 이란 뜻의 I랑 같이 쓰는 am. 그 다음에 he. She 또는 it 하고 같이 쓰는 is 그 다음에 you, we, they 랑 같이 쓰는 are 자, 그 종류는 세 가지인데 뜻은 얘들 전부 다 이다 그렇죠, 이다 또는 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다 라는 뜻인데 묻는 말에 왔으니까 이니 그래서 무슨 색 이니 그것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오케이, 그래서 무슨 색이니가 뭐라고요? 그것은 무슨 색이니. 오케이, 영어로?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오케이, 물어봤더니 그것은 빨개. It's red. 오케이, it. It. It's red. It's red. 그렇죠. It's red. 자, it는 뭐의 줄임말? It is.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It is red. It is red. It의 뜻은 그것. 그것이고 red의 뜻은 빨간. 빨간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 비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d만 하면 빨간인데 is red 하니까 어떻다? 빨갛다. 그래서 그것은 빨갛다가 완성됐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red는 빨간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color? 그렇죠. what color가 무슨 뜻이길래? 무슨 색? 무슨 색? 빨간. 됐습니까? 이 질문과 이 대답은 서로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물어볼 때는 뭐였고 is it이었고 대답할 때는 it is 하니까 묻는 느낌 it is 하니까 대답하는 느낌. 오케이, 이제 반복돼요. 그래서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슨 색깔일까? It's yellow. It's yellow. 계속해서 또 색깔 묻고 답합니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하니까 묻는 느낌 들고요. What color is it? Is it? 하니까 묻는 느낌. 대답할 때는 대답이 It's white. It is 줄여서 it's white. It's white. 이외에도 다른 색깔들 뭐 쓸 수 있고 알죠? 이렇게 왔으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 네.